헬마우스 영상을 만든 이후 우리의 최고의 스타, 최고의 영웅, 캡틴의 영원한 맛집, 추월의 시대 저자, 민주당 청년의 희망인 민주당 청년 대변인, 오명하신 하은기 씨께서 손수저 캡틴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내 너무 귀엽고 깜찍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헌기, 민주당 청년의 희망이자 스타죠. 그래서 스타 대접 해주렵니다. 90년대 버전으로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함께 들어보시죠. 네. 헌기나, 계속 같이 가시죠. 왜 전화했어? 야 개새끼야! 아니 갑자기 왜 욕을 해? 이씨 이봐 새끼야 공항 도둑이야? 어? 어? 왜 욕을 해? 우리 허접한 그런 우리 그 누구를 가지고 야이씨 이봐 새끼야 존나 패전 표현자 새끼야 어? 나한테 왜 욕을 해? 너한테 욕을 하지 씨발 곱게 얘기할까 개새끼야 아니 천하에 한가놈이 왜 또 욕을 해 한가놈이야 개새끼야 하은기야 개씨발놈아 아 하은기야? 어 아 헌기였구나 개새끼야 정신 차리고 살아 이 새끼야 이 패배자 새끼야 끊는다 지 할 말만 하고 끊어 이후 전화하니 전화도 안 받아 왜 그래 선수가 우리 헌기의 사자후가 아닌 고양이후 개새끼야 공항도둑인 줄 알았어. 전화통화 이후 우리 헌기가 캡틴에게 패메를 보냈어요. 크 하나 보내더라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애교 넘치는 민주당 청년대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패배자 새끼야. 왜 나만 가지고 그런데? 이거 같아? 세계 경제 위기 모르냐? 얘들아, 형은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근데 진짜 패배자는 누굴까? 그건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헬마팀의 누군가에게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더 웃겨! 다음 영상에서.